직전에 낸시랭 씨랑 통화를 하고 들어왔어요. 낸시랭 씨가 꼭이 부분을 강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한게 있는데, 일단 한국에서 5천만 원의 위자료는 최대 금액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만큼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부분이다라는 거랑, 그두 번째로는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주라라고 했잖아요. 낸시랭 씨는 알고 있어요. 내가 이 5천만 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위자료를 받을 확률은 0%지만 본인에게는 이 재판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맞아요. 꼭 정정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언론 보도가 잘못 나간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좀꼭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낸시랭 씨 같은 경우는 재산 분할 이 요청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왕진진에게 했던 것은 이혼을 해달라, 그리고 위자료를 달라, 이두 가지 부분이지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한 적이 없대요. 그 말인즉슨 나눠줄 재산이 없었다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 재판에서 100% 승소한 것이다라는 걸꼭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낸시랭 씨가 사채 때문에 이사까지 하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예, 사채까지 썼다는 건 사실이고요. 이게 본인을 위한 게 아니라 전 남편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더욱 안타깝고요. 거기다 2018년부터 각종 소송 등을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쌓인 빚만 무려 1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1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적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편이고요. 한달 이자만 600만 원 이상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원래는 한남동에 위치한 이 빌라에 거주를 해왔었는데, 여기에 이제 살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빚 상황 때문에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불행 중 다행인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채라는 것이 이제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자가 늘어나서 원금보다 이자 갚기가 더 힘들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혼자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지. 정말 다행히도 최근에 국내 전시회나 뭐 해외 전시회를 통해서 정말 호평을 많이 받고 있대요. 근데 그냥 이게 자신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시회도 좀 많이 취소가 된 상황인데, 올해 전시회만 3번을 한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이건 미술계에서 좀 많이 한 그런 작가에 속해요. 그리고 이번에 전시회를 한이 전시회에서 7점의 작품을 팔았어요. 근데 이건 좀 굉장히 많이 팔았던 내용이고, 전화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금액이 궁금하다. 얼마냐, 저도 도대체? 궁금해요.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가장 신작인 스칼렛 시리즈 중에서 백호 같은, 그러니까 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백호에 2,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작품이 일단 한번 팔렸고,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터부요끼니 같은 경우도 20호가 550만 원인데, 이 550만 원짜리 작품도 두 개나 팔렸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이자를 갚는데, 물어보신 것처럼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오는 11월에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또 전시회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낸시랭 씨는 이처럼 계속해서 작품 활동에 매진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다행스러운 게 이제 그 전에 작품과 지금의 작품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등장하더라고요. 꽃? 그래서 굉장히 본인의 그 새로운 이제부터 새 출발이다라는 그 밝은 에너지를 작품에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활짝 피우고 싶다. 제가 굉장히 그게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암울하거나 좀 어둡거나 이러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가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거꾸로 굉장히 작품 세계가 밝아지고 더 화려해져서, 아, 이 친구가 좀새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행입니다.